안녕하십니까. 드럼치는 임용훈입니다. 여러분, 삼바라는 거 들어보셨죠?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연습하는 방법을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게 삼바를 할 줄 알려면 삼바 리듬 그거 많이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냥 그 리듬만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어떤 리듬이든 그 리듬 하나를 연습하면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. 평소에 안 하던 갑자기 어려운 리듬을 연습하는 느낌이 나는데 어떤 리듬이든 그 리듬을 치기 위한 기초 테크닉을 연습하셔야 돼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기초 테크닉은 먼저 제 발을 보시면 1, 2, 3, 4 제가 지금 발을 쿵, 칙쿵, 쿵, 칙쿵, 쿵 1 연주했고요. 이게 삼바의 기본이란 것은 아마 드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삼바 리듬을 그냥 한번 쳐볼게요. 되게 어려워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 그냥 짭짭, 짭짭짭, 빡빡 요 리듬만 연습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. 그런데 이 리듬을 치기 위한 기초 테크닉을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. 싱글 스트로크 칠 거예요. 치면서 이 발이랑 손이랑 맞추려고 노력해 볼게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따따따따따따랑 발이 쿵, 칙쿵쿵, 칙쿵쿵 하면 어디서 만날까요? 제가 한번 쳐볼게요. 1, 2, 3, 4 만나는 거 잘 들으셨죠? 왼발도 들어가죠. 쿵, 칙쿵쿵, 칙쿵쿵에 손이 타타타타타타. 네, 그럼 여기서 연주를 할 때 손과 발이 만약에 엇나가게 되면 일치하지 못하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. 1, 2, 3, 4 이상하죠? 네,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도 이상하실 겁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연습하실 때 무조건 싱글 스트로크를 하면서 이 발이 정확히 일치하게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첫 번째 기초 테크닉입니다. 1, 2, 3, 4 액센트 필요 없어요. 그냥 손만 싱글 스트로크를 편하게 치시면서 좀 오른손이 뭐 높을 수도 있고 왼손이 높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쓰기보다 지금 연습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연습. 이번에는 싱글 스트로크를 스네어만 치는 게 아니고 탐탐에도 번갈아서 마음대로 쳐보겠습니다. 1, 2, 3, 4 주의하실 점은 스네어를 치시다가 탐을 치시면 발이랑 또 엇나가요.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패드 연습 그리고 발 연습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같은 자리를 칠 때는 틀리지 않다가 탐탐을 연주한다고 손을 뻗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탐탐 칠 때도 발이랑 일치하는지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탐탐도 다시 한번 쳐볼게요. 1, 2, 3, 4 그래서 이 소리를 잘 들으시면서 연습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 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.